쪽지 확인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몇 개 했어요? 네? 몇 개 했어요? 네. 와우. 그래서 먼저 문장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music? 그렇죠. Do you like music?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음악을? Music. Do you like music? 하면 되겠죠.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니까. Yes, I do. Yes, I do. 나는 음악. I like music. I like music.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니? 어, 잘 가. Do you like 무엇을? Music. 이러면 되죠. Do you like music? 자, like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무슨 시고? 없다? 오케이, 좋아하다지 뜻이. 아, 네, 그러면 하다시. 그렇지, 좋아하다니까 아, 하다시. 좋아하다니까 하다시. 그렇지, 좋아하다니까 뭐뭐 한다, 뭐 가다, 먹다, 좋아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하다시야. 자, 그러면 하다시의 특징은 뭐예요? 하다시의 특징은 하다시는 어떤 특징이 있다? 하다시는 뭐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다시는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어요. 두가 됐습니까? 껐다 다시 좀 켜야 돼.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이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없다 치고 you like는 넌 좋아한다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어야 되지. 묻는 말 만들 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두가. 그렇지. 아이고 잘 기억하네. 두가 튀어나와서 you like는 넌 좋아하던데 넌 좋아하니? 하려니까 뭐한다? do you like? 이제 되니? 그 다음에 뮤직은? 음악이란 뜻이고 무슨 시죠? 이름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들이야. 무엇을? 음악을. 그러니까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Music. 너 음악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Yes, I do. Yes, I do. 그렇죠. 여기에 do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야. 그렇죠. Do you like? Yes, I do. Like 안에 두가 안에도 두가 숨어 있을 때 있어. 두가 하다라는 뜻일 때 두가 숨어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좋아한다 이러지. 난 좋아합니다. Yes, I like. 난 좋아합니다. I like. 이게 나는 좋아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무엇을?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배웠던 거지, 그치? 네, 영화에 배웠어. 그렇죠.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어. 너 음악 좋아하니가 뭐였고? Do you like music?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I do. 그 다음에 난 음악 좋아해요? I like music. 그 다음에 너 영어 좋아? Do you like English? 그렇습니까? English는 쓰는 연습 좀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넌 좋아하니? 넌 좋아? Do you like 무엇을? English? 됐습니까? 몇 가지 소리가 잉글이야. 잉글. 이가 이 됐어. 잉글. 잉글. 그 다음에 이. 쉬. 잉글. 얘는 뭐가 됐지? 무슨 소리 됐지? 리 됐어. 리. 리. 잉글리. 잉글리. 쉬. SH는 뭐가 되지? She가 되죠. 계속 깡충 깡충 뛰고 있었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데 또 깡충
넌 영화 좋아하니까 뭐고? Do you like English? 그렇죠.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like English. 그다음에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그렇죠. Do you like math? 그랬더니 No, I don't. I don't like math. 오케이. 만약에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였으면 이거였을 거야. 나는 수학이 좋아요. Yes, I do. I like math.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나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I like math. Like가 무슨 뜻이고? Like가 좋아. 무슨 씨입니까? 어떤 얘 뜻이 뭐라고? 얘 뜻이 뭐 아니 like의 뜻이 뭐죠? like 좋아하다 좋아하다니까 어? 좋아하다니까 하다시지 하다시 됐습니까? 네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가 두가 숨어있다가 안 좋아한다 할 때 뭐 한다? don't를 나오는 튀어나와서 not이라 이 don't는 뭐에 줄이는 말이냐 하면 이것에 줄인 말이야 I do not like. Do not을 줄여서 don't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좋아해요. 수학을. I don't like math. 그 다음에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Science 쓸 수 있죠? Science 어떻게 쓰? S. Sci, I가 I 됐고요. Sci, N, E. 이거예요. I가 I. 내 설명 좀 들을까, 동원아? 너 똑똑한 거 알겠는데. 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I가 I 돼서 여기까지 소리가 Sci야, Sci. 그 다음에 E는 무슨 소리 냈더라?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오래간만에 약간 다 까먹었죠 이, 에, 어 이는 뭐? 이에요 여기서 힘 빠져서 이 어, 어, 어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언 C는 S 이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고? 제발 싸이 얘는 on 얘는 합쳐서 science do you like science? 오케이 그랬더니 No, I don't. I like math. Math.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You like to listen to You like to listen to music. 그렇지. 다음 계속해서 좋아하다. 오케이. 동이라고 써 있으면 하나씩이야. 너는 쿠키. Do you like cookies? 이거 오늘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닌가? Like. 그다음에. Yes, art. Art. 그래서 his painting is all great work of art.
His painting is a great work of art. His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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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eat work. Great work of art. Great work of art. Art. 갈수록 더 못 읽냐? 다시. Painting. His painting is a great work of art. Art. Okay. 그다음 English 어떻게 쓸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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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G. G. L I Lee Lee. English. SH가 쉬지 CH English냐 English? CH하면 English 되게. 네. English. 나는 화요일 날 영어 수업 있어. I have an English class on Tuesday. Okay, 그다음 do. 나는 나의 숙제를 합니다. Do you like? Okay, 너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listen to music? 맞다. 뭐? 음악. 네. 음악. Music. 나는 음악 수업이 좋아. I like music class. Science. 너 과학 잘하니? Are you good at science? Okay. Math. Okay. 그 남자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The guy is good at math. Okay. 이거 B야, D야? B. Very. 보고 얘기할까? 이거 비거든요. Boy. Boy. Boy 몰라? Boy? 가보. Okay. 시험 치고 패스합니다.